시장을 이겨라 오늘 주제입니다. 아, 테마별로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. 주요 테마들 점검하면서 또 어떤 쪽을 좀 공략할 수 있을지 전략 세우겠습니다. 박우경 유한타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. 차장님 어서 오세요. 아,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일단은 뭐 큰 흐름은 부진하기 때문에 테마주를 짧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소위 이제 애국 테마주이잖아요. 네, 뭐 그렇죠. 의류주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가 좀 뜨거운데요. 화장품주는 어떻게 보세요? 뭐 불매운동 관련된 그 애국주들의 움직임이 여러 가지 섹터. 처음에는 이제 의류, 그다음에 뭐 문구류, 그다음에 음료. 까지 좀 진출했다가 최근까지는 이제 그 화장품 섹터까지도 좀 빠르게 좀 전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 뭐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. 아무래도 뭐 중국에 대한 영향, 그다음에 국내 성장성에 대한 한계 때문에 좀 많이 빠졌는데 뭐 국내 관련된 뭐 코리아나라든가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종목 위주로 해가지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애국주의 그런 상승세가 좀 돋보이기는 한데. 전반적으로 이런 그 화장품 섹터가 그런 그 일본 반발 수혜주로 되기에는 조금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. 화장품 내에서도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이 좀 터짐으로써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앞서서 좀 말씀드렸던 뭐 코리아나, 토니모리,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특수 종목 몇 개 빼놓고는 주가가 좀 상승하기에는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그 이제 신세계 인터라든가 뭐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 여태까지 실적이 좀 상당히 악화 일로를 좀 걸어왔는데 저가 매수세들이 뭐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는 조금은 대형주 화장품 업종에서는 좀 사는 거는 같아요. 하지만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오르는 건 아닙니다. 네. 대표주인 뭐 아무래도 그렇고요. 물론 뭐 또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고 몇 개 종목만 좀 오르고 있는 상황들이죠. 희토류 관련주들도 이제 중국의 희토류 무기와 관련해서 이제 또 주목을 받는데요. 예, 희토류 관련주는 이제 어떤 로직에서 오르는 것들이고 어떤 종목입니까? 네. 아무래도 뭐 일본 반발도 소재주 관련된 네. 거고 중국도 희토류가 전 세계의 그런 80%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사용량에. 그렇게 본다면은 가장 먼저 희토류가 사용하는 출처들을 본다면은 전기전자,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전장.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크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4차 산업에 꼭 필요한 그런 IT 기기, 반도체 기기에 대해 희토류가 소재로서 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, 한 일주일 전인가요? 뭐 지난주에 이제 중국에서 3천억 관세를 한다면은 중국 기업들도 희토류를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이제 강한 압박을 해서 우리나라 희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. 첫 번째로는 유니언 머티리얼즈, 희토류 대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페라이트 마그네트를 생산하고 제조한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주로 이제 자동차 전장하고 가정용 모터에 그 사용되고 있고요. 희토류라는 게 희귀 금속을 좀 뜻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그런 금속의 한 부분이다라고 좀 특정 짓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있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관련주로서 노바텍이라고 이제 전기차용 모터에 사용되는 네오디늄 자석 개발 및 생산에 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관련주로 좀 엮임으로써 뭐 전일 좀 급등하고 전전일도 조금 오른 양상이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양상들은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움직일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.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9월 초에 어느 정도에 오히려 격화될 걸로 좀 양상이 되고 있어서 그때쯤에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 양상을 거치고 올라갈 걸로 좀 보이고 있고 미중의 무역 갈등이 가장 큰 그동안에 뭐 수혜자라고 한다면은 콩 가격 하락에 따른 샘표도 있을 것 갖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종목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는 관심은 가져야 되겠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뭐 희토류는 우리가 희토류를 많이 생산해내는 건 아니니까 주로 이제 대체 소재 쪽으로 주목해서 관심주들이 오르는 거군요. 아무래도 사실은 가장 강력한 테마나 재료는 실적 아니겠어요? 네네.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가운데 실적이 호전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겠어요?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? 뭐 최근 들어서 뭐 제지주에 대한 관심들이 좀 상당히 좀 높더라고요. 네. 아무래도 뭐 제지주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배송, 그다음에 새벽 배송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인데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죠. 오히려 유통회사들은 온라인 유통회사들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확대, 그 매출 확대의 수혜는 포장지,
그런 제재 업체들이 택배박스에 직접적인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여서 아세아 제재에 대한 성장성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이고 있어요. 이미 뭐 6월에 이제 안성공상 증설에 따른 캐펙스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요. 약 500억 정도가 매출이 좀 증가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온라인 쇼핑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그런 수혜. 택배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원재료가 이제 골판지, 그다음에 뭐 표면지, 골심지, 이면지 등으로 좀 다양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포장지인 표면지에서 국내 1위 업체가 아세아 제지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가 하락은 저가 매수로서의 좀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오늘 이제 몇 가지 시장 테마들을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그 밖에 또 좀 눈여겨볼 혹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테마나 관심주 있으면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죠. 우선 자율주행, 전기차, AI 관련된 종목 테마주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어요. 일본발 뭐 중국 간의 관계가 아니라 한 번씩 섹터가 좀 돌아오고 있는 순환 과정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이 시간에 보니까 로보로보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로봇 관련주, AI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로보로보 TPC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협업 로봇 및 앞으로 향후에 이번에 그 과기부 장관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. 과기부 장관의 가장 큰 그런 그 주요 전공이라고 하는 게 반도체 AI에 좀 집중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AI 산업에 대한 그런 정책이 어떻게 좀 바뀌냐에 따라서 로봇 관련된, 인공지능 관련된 테마들이 엮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전일 뭐 가장 좀 급등했었던 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에서는 미국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. 뉴욕에서. 그래서 에스모. 가 좀 큰 폭의 그 급등을 했었고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과 나부야와 함께 자율주행 사업을 지금 MOU를 좀 협약을 했는데 세계 최초로 이제 15인승 자율주행 셔틀버스 상용화에 성공한 프랑스 기업이 나부야입니다. 그게 에스모랑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탑픽으로는 그 중에서 이제 전기차 관련된 MS오토텍. MS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테슬라의 핫스태핑, 그 자동차 경량화 소재의 기판으로 한 자동차 차체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. 최근 들어서는 군산 공장, GM 공장을 인수를 함으로써 중국의 테슬라라고 할 수 있는 바이트네 위탁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맞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관심 가질 만한 핵심 테마주들을 쭉 진단해 주셨고 관심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오늘 테마주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 주신 것은 어쨌든 간에 시장 흐름이 큰 흐름상은 결국 단기적으로 그렇게 좀 짧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방증이기도 한 것이죠. 네. 지금 사실 상당히 어렵고요. 오히려 이런 테마주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을 잠깐은 쉬거나 떠나가는 게 맞고 지금은 정말 트레이딩이 잘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장입니다. 트레이딩이 잘할 수 있는 테마에만 자금이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반기까지 상당히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장을 이겨라. 오늘은 이제 빠른 테마 순환 및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.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. 코스피 6포인트 하락이고요. 코스닥은 거의 뭐 1포인트 이내로 지금 좁혀옵니다.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개장 전에 뭐 저희 프로그램에 많은 전문가들이 약세 출발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밀릴 것 같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. 그런 시장 흐름들이 예측대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네요. 예, 출발 마켓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무더위가 이제 극성을 부리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. 건강관리 잘하시고 투자도 효율적으로 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